예, 경기화성병 권칠승입니다. 오늘 처음 질의에서 서울시하고 행안부하고 유전 명단에 관련된 아주 모순된 진술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서울시 진술이 훨씬 더 상황에 좀 부합해 보이고 합리적이라고 보입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행안부 진술, 행안부 장관의 진술대로라면 서울시가 재난안전의 주무부처인 행안부만 쏙 빼고 다른 기관들에게 전부 명단을 공유했다는 건데 서울시가 그럴 이유가 없죠. 네, 뭐 그럴 이유는 없죠. 예, 또 같은 중대본 멤버이고 자료의 원천 생산자가 경찰청인데 또 경찰청은 행안부의 외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유 안 된다는 게 더더욱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 진술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보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청문회 때나 또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제가 봤던 서류를 어저께 봤는데요. 그 네. 제목이 사망자 명단입니다. 아, 예. 아까 제가 보여드렸는데 지금 없어서 그런데요. 그, 제가 보여드렸던 그 자료에 보면요. 이름, 관계, 전화번호 다 있습니다. 근데 이름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더 아, 물론 많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예, 그건 그럴 수 그냥 있죠. 붙인 그렇지만 전화번호 뭐 연락처 있으면 바로바로 또다 보충을 했겠죠. 그렇죠. 이제 예, 거기에 그렇습니다.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인식의 차이가 아니고, 그거는 시간이 지난 뒤에 다 보충이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뭐,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그건 며칠이 못했어요. 걸리겠습니까? 그거 다 되죠. 그 다음에, 저, 대검 마약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그 예전에 대검에서 검찰에서 마약 단속 이런 거 나갈 때, 언론에 광고하고 나갑니까? 마약 단속을 할때 광고하고 예, 그러니까 나가냐고 기자들한테 질문을. 알리고 가냐 이런 의미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예, 기자들한테 알리고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 PPT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준비가 됐나요? 아, 예. 이거 뭐다 많이 나온 보도도 나온 겁니다. 저 서울경찰청장님한테 연락드릴게요. 저 질문 좀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오후 10시 6분에 마약 단속 10시 반부터 나간다고 문자가 나갔죠. 그다음에 10시 55분에 현장 인파 해결 후 마약 단속 나간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나왔어요. 이거 알고 계시죠? 아, 이 메시지는 예. 기자들 간에 통용된 아니, 메시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들은 이런 메시지를 내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기자들끼리 기자단에서, 마음대로 만든 거라는 거예요? 아니, 마음대로 만든 게 아니라 기자들 간에, 카톡이 오고 간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아, 저희들은 이와 관련해서 절대로 내보낸 적이 없습니다. 이 문자를 발신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 정보를 알려준 사람요. 그게 경찰이 아니고 누가 이걸 압니까? 아니, 저희들은 단속과 관련해서 같이 나가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때 보면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요. 그러면은 마약 단속 취소도 했습니다. 이건 누가 알려줬어요? 아니, 기자들이 자기들끼리 취소합니까? 마약 단속 나가는 거를? 저희들은 이 마약 단속과 관련해서는 용산서에서 보도 자료를 배포하면서 자, 한번 나간 적이 있고,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네. 했는지. 아, 이거는, 이거, 아직까지 이것도 확인 안 하셨어요? 아니, 절대적으로 우리는 확인해 본이 가능성이 카톡 내용은 없어요. 기자들 간에 아니, 돌았던 청장님, 내용입니다. 잠깐만요. 확인을 해봤는데 제공자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확인을 해보셨어요? 예. 예, 이건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나간 그건 게 나중에 또 아닙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장님은 11시 36분에 이 사태를 최초로 인지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무슨 방패막이처럼 쓰시면 안 됩니다. 옛날에 2012년 10월 2일 날그 전방에서 노크 기순이 있었는 거 혹시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노크 기순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참사가 그때 참화라고 불렀거든요.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제가 그 당시 신문 기사입니다. 노크 기순 군별 9개가 하루아침에 뭐 저소가 좀 쓸게요. 하루아침에 뭐가지 이랬습니다. 지휘자는 이런 겁니다. 지휘관은 이런 겁니다. 아무도 안 죽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면 없었던 겁니다.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책임을 진 겁니다. 총장님도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제가 무슨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때문에 몰랐다 이게 아유, 아니고 어떻게 저는 이 책임지셨어요? 정말 국정조사에서 사퇴 좀 국정조사의 하셔야 되는 거 목적이 아닙니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우선이 아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언제 알았냐, 제 인식이 어디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대로 진술하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뭘... 방패막이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인식의 근거가 있어야지만이 아무리 지휘관이고 책임자이지만은 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인식의 근거가 있어야지만이 제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들 몰아가 경찰 조직 내가 학교에 다니는 거예요. 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이 문자를 서울시 경찰청에 안 보냈다는 소리예요? 아니면 용산서에서도 안 보냈다는 소리예요? 용산서에서도 보낸 적이 없습니다. 용산서에서도? 예. 네. 제가 알기로는 이 문자는 기자들 간의 오간 문자입니다. 그거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기자들끼리는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 이런 문자 안 보내요. 정보 공유만 하죠. 제가 제 본인을 오래 봐서 알지. 저도 한번 나중에 한번 챙겨보시죠. 네. 김건희 구속과 무능하고 무채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 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세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 도생,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 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 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의 충격을 뛰어넘을 버스트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